어룡아,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백호빌라의 재훈이를 우리가 동네놈들을 이제 둘이 하기가 너무 벅차가지고 마땅한 인재를 찾다가 재훈이가 떠올라가지고 재훈이? 재훈이를 영입을 하고 싶은데 너 생각이 중요하니까. 와, 재훈이를? 너 생각은 어때? 괜찮겠어, 형아? 와, 잘하셨어.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 진솔한 얘기 하재. 제가 술 한잔 하면서 진솔한 얘기 하재. 맥주 두 병 먹고 밥 하러 옛날에 갔지. 토토가 이찬혁이랑 고동수랑 갔는데 고동수 존나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야. 짜증나가지고 신발끈은 존나 쓰게 먹고 갔거든 집에. 그냥 어떻게 묻는 거야? 신발끼? 신발끼요. 존나 쓰게 갔는데 다음날 신발끈 잘려져 있더라고. 야, 요즘에 배꼽은 어때? 괜찮아? 어? 나 똑같잖아. 이제 지금 벌써 우리가 연차가 6년차인데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잖아. 아, 18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경쟁상대는 항상 동네놈들이었어. 그랬죠, 그랬죠. 터진 거야. 몽타주를 먼저 했지? 몽타주. 그게 막 갑자기 조회수가 30분 뒤에 2만 올라가고. 맞아. 용이 형인가? 누가 갑자기 음모론을 제기하더라고. 조회수 샀다. 지금도 근데 3명이서 하다가 2명이서 하니까 좀 어때? 기동성이 좋지. 아~ 뭐 하자 했을 때 세 명은 다 맞출 필요가 없잖아. 아~ 그렇죠. 내일 때 가자. 아~ 내일 때 가자고. 그리고 생각보다 용영이 이건 내 생각인데 밖에 나오고 싶나 봐. 아~ 아니, 촬영을 멀리서 하면 아, 유부남을 좀 싫어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해. 아~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자기만의 시간이 너무 좋아. 아, 그렇지. 그렇겠네. 근데 또 이걸 홍수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 아니, 나는 애기가. 내 흑집 왜 봐? 아니, 육아를. 나 가만히 나와.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니야. 그러면 단점 될 수가 있어. 단점? 야,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누구를 속이잖아. 둘이서 얘기하는 건가, 셋이 얘기하는 건가.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요즘 조금 느끼긴 해. 아, 근데 봤을 때 재영이 형 같은 경우는 뭐 식비 나가는 거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아니, 그 댓글에도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 재훈이 괜찮다, 동년들의. 오, 댓글에? 아니, 근데 이제 유튜브도 약간 그런 유닛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지금 그래? 딱 1화에서. 아, 근데 비율이 맞긴 해. 겹치는 캐릭터가 없으니까. 그렇지. 확 영해지는데, 뭔가. 맞아요. 맞아. 맞아. 네. 이게 그냥 뭐 얘기 나오면 정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진짜 동년들의 그냥 진짜로 만약에 한다면. 뭐를? 동년들이 만약에 한다면. 같이 이렇게 셋이서 끝난데 동료들 멤버로서 활동하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면 그냥 웃자고. 뭐 다 하지 지금 내가 이 형 막 총으로 써야 되고. 아, 그러면 그냥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랑 부기 형이 요즘에 이제 그 동료들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가 무한도전이나 이런 데만 봐도 새 멤버를 끼고 나서 이 색깔이 좀 더 바뀌고 좀 더 그래서 뭐 그런 우리가 그런 컨텐츠도 뭐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한번 늘 촬영을 너랑 할 때마다 와, 이건 진짜 우리가 지금 딱 비어있는 이 공간을 넘치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연봉 협상부터 하고 부경이랑 얘기한 게 너가 제시하는 어떤 거에 이거 왜 이렇게 진지해? 진짜야? 근데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진짜야? 그래서 진짜래요? 깜짝 놀랐네. 니 말고 그냥 스카웃인가? 그렇지. 대박이다. 그렇지, 거의 너무. 아니, 복지가 어떻게 돼? 아니 근데 이건 사실 뭐 직원이 아니라 멤버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연봉 협상이나 뭐 그냥 뭐. 이 사람들아 수익을 몇 대면으로 나눠야 돼. 아, 그래. 아, 이건 무조건 M&A 되지. 아니지. 아예 멤버네요. 그럼 뭐 나야 뭐. 근데 이제 너의 생각에 주고 난 개인적으로는 만약 동네분들 하게 되면 이렇게 투자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우리는 이제 아니 뭐 가게 문을 닫고 그럼 다른 거 아니야. 아니, 용이 형이 있잖아. 아니 그 치킨집으로 치면은 내가 나오면 용이 형이 닭을 혼자 튀겨야 되는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아 근데 이거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는 듣는 거에 순서도 있는 거고 이거를 알아야지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게 조금 왜 뭔데? 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우리 진지하게 너를 좀 멤버로서 생각하다 보니까 용이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용이랑 얼마 전에 대화를 했거든, 통화로? 그거를 나 없이 얘기를 했다고? 네. 일단 용이의 생각도 중요하니까. 아, 미리 얘기를 했다고? 그거를? 네, 뭐 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장난식으로? 이게 사전에 뭐 동의 없이도 녹음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 통화를? 이건 들려줘야 될 것 같은데. 통화를 녹음했다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동료들을 둘이 하기가 너무 벅차가지고 맞다, 이걸 찾다가 재훈이가 떠올라가지고 재훈이? 재훈이를 영입을 재훈이? 재훈이를 영입을 아, 재훈이를? 어? 너 생각? 아, 우선은 너희가 영입을 하면 재훈이는 백호 플라이에서 빠져야 되는 거잖아.
너 생각은 어때? 우선은 너희가 영입을 하면 재훈이는 배꼽편에서 빠져야 되는 거잖아. 아무래도 그러지 않,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 아 이거 생각을 좀 안 해보긴 했는데. 안돼. 좀 그런가? 재훈이가, 아니 근데 재훈이가 빠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 뭐. 아니 근데 재훈이가 빠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 나쁘지는 않지. 오해하지 마라. 아니, 내가 이래서 안 필요해서. 하면 나는 뭐 재훈이 빠진다고 해도. 아, 나 이재훈 목소리 좀 듣기 싫거든. 최대한 재훈이 비슷한에 찾아갈 또 찾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일단 이런 건데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안 들려주려고 하고 그냥 오늘 떴는데 잘 들려줬어. 아 근데 유명하다도 봐봐 너무 약간 좋아하길래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아 용희 형 입장에서는 뭐 둘이 하던 치킨집에 이제 뭐 혼자 이제 근데 뭐, 중요한 건 이거야. 너는 각을 같이 튀겨야 된다고. 한쪽은 네 필요 없다고. 근데 너랑 나랑 친구고. 아 근데 이러니까. 장난으로 그랬겠지 뭐. 다시 한번 들려줘. 장난은 아니야. 알게 됐어. 장난이 아니야. 아 그럼 내가 용희한테 전화를 해볼게. 그래 해봐. 아니 그냥 뭐 어쩌다가 뭐 아 재밌게 봐. 여보세요? 아 유룡씨. 아 예. 아 일단은 지금 생각할 시간 안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안진호씨를 만났는데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요. 무슨 얘기지? 안진호가 이제 재훈이를 영입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흔치 고민 없이 승인을 했던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그냥 아 통화 다 녹음됐어요. 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일단 됐습니다. 유형이네. 그래 아니 맞다니까.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되는 이상 야 신뢰가 없잖아 사실. 아 신뢰는 깨지긴 했는데. 에 모르겠어. 왜? 아 이간질 소재가 있으니까. 아이 내가 봤을 때 유형이 술을 처먹고 이런 거 같아. 이형 나 바라기야 딸바보 아니면 재훈바보야. 야 그럼 차라리 용이 형한테 서운하다고 얘기를 해. 아니야 동영도 하는데. 그래 뭐 그게 그러면은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자리 좀. 아 용이 형 이거 안 되겠네. 아 용이 형이 또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니까. 아 이거 아사리 파는 거 봐야겠네 이거. 아 배꼽 커뮤니티에 좀 올릴게. 야야야야 안돼. 아니야 이건 뽑기야. 이게 그러면 또 너가 지금은 술 먹었어. 너가 진짜가 아닌 게 되잖아. 어쨌든 아야 아니야 형은 뭐야 나도 아니야 그거를 그냥 용이 형한테 카톡을 해. 구독자분들한테 하지 말고. 아무튼 용이 형이랑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섣불리 그 동네분들 들어가겠다 이런 확답은 못 줄 것 같아. 그래도 약간 용이 형이랑 또 함께한 그게 또 있는 거지. 공연을 했는데 아 아무튼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얘기는 하는 건데 계약금 면목으로 뭐 한 4,500 정도 되거든? 이제 너한테 이제 계약금 면 그 대신 이제 4,500? 그냥 바로 다 너한테. 그래야지 너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좀 선수들도 어느 정도 형 지금 싸줄 수 있으면 싸줘. 알았어 4,500 준비돼 있어. 아유 돈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죠. 사장님 아 왜 이렇게 또 서로 힘을 뺍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괜히 또 저기 자 한 잔 받으시고. 근데 500이 좀 무슨 일같이 느껴지는 게 좀 있네. 그럼 4천으로 할까? 아니 올려야 되는 거 어떻게 내립니까 또. 형 5천이라는데? 5천? 오케이. 그럼 너 그 대신 입금하면 너는 바로 멤버야. 나중에 뒷정리는 유령 형 그거는 너가 알아서 정리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아 우리 멤버 오늘 힘드시네. 아 재밌다 너무 좋아. 어 룡아 바로 할게.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뭐 어떻게 입금했어? 원래? 탕수육? 아까 탕수육?
꺼바로. 야, 현금 5천만 원 있어? 있지. 아니, 적금 통장 그게 자유. 아, 장난친구 아니야? 형 진짜 보냈는데 5천만 원. 진짜 보냈어, 진짜 보냈어. 진짜라니까? 장난친구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근데 보면... 현금 5천만 원 있어? 아니, 우리 둘이 그게 적금 통장이라니까, 팀 통장. 그럼 뭐 어떻게 돼? 언니 보내면 한다며. 아이, 장난이지, 그거 해가지고. 진짜야? 우린 네 마이로 보낸 거야, 지금. 뭐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줄게. 하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난 전화인 줄 알았어. 5천이 없을 줄 알았어. 아, 보냈잖아. 다시 보낼게. 너 그 OTP 있어야 보내줘. 아, 야, 이게 잘해보자. 다시 보내려고 OTP 그 집에서 보내줄게. 5천 다시. 일단 안 한다고? 아니, 못하지. 뭔 소리야. 진짜 안 한 거야? 어, 어떻게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갑자기 씨발 차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넌 바로 동네들 멤버야. 아, 차라리 차를 바꿔. 차를 바꿔라. 예, 박 선장님. 오늘 밤 배해주면 되나요? 찍다오로. 예. 그러면은 내일까지 우리가 보냈던 거 보내줘. 돈. 생각 좀 해볼게. 아니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다 증거 있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게 뭐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뭐 아무리 해도 다 카메라를 빼줘. 어. 야, 5천원 꼭 좀 돌려줘라. 야, 막고 먹어. 5천원 내가 살 테니까 먹어. 그래, 그래. 5천에서 아, 조금 이거. 써. 조금 써. 그거. 아니, 근데 너는 진짜 5천 정도는 써야 너가. 어, 아주 좋았어. 어, 좀 예민했는데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조금 세게 됐지? 어, 근데. 샥스핀이 있던데 그걸로 좀. 샥스핀이 왜 나오냐? 웬만해. 당황스러워서 그 용이 형 통화가. 그 진짜로 통화한 거잖아요. 얘기해놓고. 얘기를 안 하고 통화했는데? 진짜네? 진짜지. 아이고. 아, 씨발, 기다려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야. 되게 커뮤니티 올리려고 그랬잖아. 자, 침몰하는 배꼽 빌려서 자꾸자꾸 하늘로 올라가는 동네분들, 당신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동네 빌라.